안녕하세요. 퓨지큐레이터 마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새학기를 맞아서 문구를 사러 카카오 프렌즈샵에 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책상 정리하다가 필통이 없어서 제가 오늘 문구 중에도 필통을 사러 왔습니다. 라이언 필통이 풍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에서 가장 큰 카카오 프렌즈샵에 왔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카카오 프렌즈샵인데요. 오늘 제가 살 수 있을지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와 여러분 여기 쿠션 인형이 진짜 많아요. 제 맨 위에 있는 건 어떻게 꺼낼까요 여러분? 제 키 한 3배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일단 필통을 찾아볼게요. 여기는 와 네오 쿠션, 뭐 튜브 쿠션 정말 쿠션이 다양하네요. 한번 또 이쪽에는 뭐가 있죠? 여기는 텀블러네요. 페이스 탁상 텀블러. 이 튜브 무지, 어피지, 라이언 이렇게 4개 있네요. 오늘 프렌즈 페이스 파이지예요, 파이지. 어예 어디? 한번 해볼까요? 그래 딱 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딱 오 여러분 진짜 귀여워요. 느낌도 좋고 파이지. 와 여러분 여기에는 쿠키가 있어요. 여기 카카오 프렌즈 계란 쿠키, 치즈 쿠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카카오 프렌즈 쿠키도 있네요. 네 그리고 옆에는 오 여기는 주로 이건 뭐지? 밀크 초콜릿 세트? 아 이거는 이건가 봐요. 밀크 초콜릿 세트. 그리고 이거는 목걸이 카드 지갑. 여기 안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필통이 필요해요. 필통을 찾아야 돼요. 여기 수면 안대, 어피치하고 라이어 그리고 오 미니 스노우볼. 1,000원이네. 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오고 와 이런 거 오 이거 뭐야 리틀 프렌즈? 오 여러분 이거 약간 이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의 애기 때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 막 콧물 흘리고 있고 뭔가 애기 같죠? 기어다니는 게 오 와 이런 것도 정말 귀여워요. 아 필통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 카카오 프렌즈 샵이 3층까지 있는데 어? 여러분 여기 새학기 코너가 있어요. 오 여러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건 뭐지? 이거는 라이언 원틀리 플래너? 플래너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가 있고 클리어 파일 클리어 파일 그리고 이쪽 밑에는 없는 것 같고 위에를 한번 살펴볼까요? 메모지인 것 같고요. 여기는 젤펜 있네요. 오 카카오 프렌즈 젤펜 캐릭터가 붙어있어요. 어, 그리고 왼쪽에는 미니 PUR 노트. 어? 여러분 없어요 여기도. 아 여기까지 없는 걸 보면은 1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3층까지 있는데 1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2층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2층에 필통이 있기를 바라며 한번 가보세요. 어 여러분 여기도 새학기 시작 코너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미니 PUR 노트 클리어 파일 그리고 위에는 젤펜 스티키 노트 그리고 하프 스프링 노트. 어? 여러분 1층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 필통은 보통 이런 신학기 시작 코너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필통? 어 필통이 인기가 많아서 다 팔린 건 아니겠죠? 제가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다른 곳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엽서도 있는데 뭔가 필통이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어 여기 엽서가 엄청 많아요. 머메이드 금방 엽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여기는 메모패드가 있네요. 그리고 빈티지 노트 PUR 노트 메뉴에 있고 어? 이런 게 어딨죠? 그리고 PUR 노트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노트예요 다. 아 여기 노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부터 맞아. 그리고 마우스패드. 이거는 그거에 봤던 젤펜이네요. 젤펜. 어 그리고 다른 게 뭐가 있지? 나 이거 이거는 펜 꽂이 얼굴 인형 같아요. 여기 이렇게 펜을 꽂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펜 꽂이 인형이 필요하지 않고 펜을 넣는 필통이 필요한데 이거는 손목 쿠션 같아요. 손목 쿠션. 어 어딨지? 어? 여러분 여기 필통 있어요. 어 뭐지? 여기 틴케이스 필통 찾았습니다. 오! 여기 틴케이스 필통!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연필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필통을 찾긴 찾았는데 저거는 제가 쓸 수 있는 필통이 아니에요. 딴 필통. 여러분 이제 3층 올려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1, 2, 3 이렇게 층마다 무엇이 있는지 나와있어요. 문구는 여기 2층, 제가 지금 있는 문구 여기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문구 3층에는 라이언 카페하고 스토어. 아 스토어에 꼭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3층 올라가 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는 먼저 라이언 인형, 그리고 여기 튜브 인형, 어피치 인형. 어디 있을까요? 인트로드 인형, 무지 인형. 여긴 모자이네요 여러분. 모자. 그리고 여긴 잡옷. 잡옷 있어요. 쟤는 파우치가 있어요. 파우치. 오 이게 진짜 필통 대신 파우치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우치만 많아요. 파우치만. 파우치만 많아서 여기는 여기도 잠옷 있네요. 잠옷. 그리고 밑에는 키즈 백팩. 니츠 키즈 백팩이 있어요. 어? 여기는 전에 봤던 무말 방향제, 움직이는 방향제 있고 여기는 온더바디 라이언 세트. 이거는 수장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는 메가피스 스니퍼. 여기는 이거는 프렌즈 밀크 컬렉션이네요. 이건 밀크가 아니고 그냥 초콜릿인 것 같은데요? 와 모양이 진짜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긴 진공 텀블러 아이스 컵 세트. 그리고 밑에는 눈사람 패드 포스터가 있어요. 오 진짜 여러분 필통 꼭 찾아야 되는데. 아 진짜 품절이 된 거 아니에요? 아 품절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 뒤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얼굴 목베개, 그리고 메모리 폼 폭신 방석. 폭신 방석.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 방석이네요. 오, 아, 여기는 다 쿠션이 있는 것 같고, 이건 뭐지? 이거는 케이스 5분 장갑이네요, 이 장갑. 이거는 앞치마, 피스 앞치마. 여기는 라이언 휴지통이 있어요. 아, 진짜. 피통 대신 휴지통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젤펜이 있네요, 젤펜. 그리고 반대쪽에는, 공책이 있어요, 공책. 오, 여러분. 진짜 피통 품절된 건가요, 여러분? 네. 와, 여러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3층. 어, 피통 없어요, 여러분. 지금 1, 2, 3층 다 찾아봤는데 피통이 없어요. 진짜 품절된 건가요? 아, 열심히 찾았는데 헛수고가 되더니. 제가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피통을 결국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 피통을 못 찾아서 아쉽지만 오늘 다양한 카카오 프렌즈 상품을 알게 되어서 네 조금이라도 유익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상품을 선물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오늘 피통 못 찾아서 아쉽네요. 지금 피통을 이제 못 찾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은 새학기 늦어요. 새학기 시작하고 와요. 여러분 어떡해요. 망했어요.